걸어 다닐 때는 몸 전체에 체중의 1.2배의 충격이 다리와 발에 가해지는데요. 앞으로 넘어질 때는 손목으로 땅을 짚거나 무릎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손목이나 무릎이 몸무게의 2.5배의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또 뒤로 넘어질 때는 엉덩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엉덩이 한 곳에 몸무게 4배나 되는 충격이 가해져서 부상 위험이 더 큽니다. 또 엉덩이는 척추와 연결되어 있어 척추는 물론 경추, 심지어는 머리까지 충격이 전달되어 뇌출혈이나 뇌진탕의 위험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구나. 엉덩이로 꾹 넘어지면 머리도 아야! 아야!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그치? 맞아. 자, 그럼 팡팡 안전 퀴즈 두 번째. 이번 퀴즈는 말이죠. 몸으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미끌미끌 미끄러운 빙판길은 어떻게 다녀야 할까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햄빵이 정답. 네, 햄빵이 햄빵이. 김연아 언니처럼 쭉쭉쭉 스케이트 탄 것처럼 쭉쭉쭉 쭉땡. 야옹이 정답이요. 정답. 자 우리 야옹이. 손이 시려워 껑 엄청 추워요 껑. 그러니까 추울 때는 이 주머니에다가 손을 쏙 넣고 걷는다. 아 진짜 촉촉하다. 그렇지 좋지 않아. 진짜 촉촉해? 땡. 땡. 아니, 아니지. 아니에요. 그러면 손이 엄청 시려울 텐데.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빙판길을 걸어가다가 혹시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땐 바로 이 두 손으로 몸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렇게 손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아 이렇게 걸으면 꽈다! 하고 더 크게 다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아 정답! 이번엔 틀림없다! 대봐! 이렇게 네 발로 아이고, 네 발로 우와 네 발로 기어가는 거 맞죠? 아이고. 진짜 똑똑하다. 네 발로. 아니야 땡땡땡. 아까네요. 야옹아 근데 진짜 웃겼어. 그래. 정답은 뭔데요? 뭐냐고요? 궁금하지? 예. 자 궁금하다면 다 함께 알아볼까요?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꼭 지켜야 할 약속! 약속! 자, 우리 친구들도 함께 알아볼까요? 자, 어떻게 하라고? 먼저 장갑을 끼고 휴대폰은 주머니에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종종 걸음으로 겨울철 미끄러운 빙판 위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두 손엔 장갑을 끼고 무릎을 구부리고 자세 낮춰 펭귄처럼 조심조심 걸어요. 조심 이제 야옹이는 눈길에서 절대 안 넘어진다. 그래 근데 야옹아 야옹아 저기 네 친구들이 눈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 친구들이요? 어디 저기 나 조심히 걸으라고 말도 안 해줬는데 조심해. 그래 우리 그럼 빨리 알려주자. 예. 다 함께 랄랄라 노래 나와라 팡팡. 예. 조심해.
뽀득뽀득. 멍멍멍멍멍멍 강아지 발자국. 고양이 발자국이 아니었어. 네로야, 어디로 간 거니? 응? 이건 누구 발자국일까? 눈 위에 하얀 발자국. 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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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득. 깡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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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발자국. 어휴, 고양이 발자국인 줄 알았는데. 네로야, 어딨니? 고양이 발자국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쫓아가자. 눈 위에 하얀 발자국. 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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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득. 찍찍찍찍찍찍 생쥐 발자국. 어우, 아니네. 야옹. 찍찍찍찍. 야옹. 찍찍. 어? 이건 고양이 발자국이 분명해. 눈 위에 하얀 발자국. 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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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득. 얘들아, 동물 친구들이랑 같이 눈 위를 걸어보자. 걸어보자. 눈 위에 하얀 발자국. 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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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득. 멍멍이 발자국. 멍멍멍멍멍멍 강아지 발자국. 좋아, 나도. 또. 하얀 발자국. 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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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득. 치치 찍찍찍찍찍찍 생쥐 발자국. 위에 하얀 발자국. 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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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득. 이번엔 냥이다. 냥냥냥 고양이 발자국. 와, 멋있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만들기 시간. 만들기 만들기다. 오늘은 안전하고 푹신한 썰매를 만들어볼까? 좋아. 자, 그럼 다 같이 뚝딱 만들기 나와라. 팡팡. 좋은 생각. 오, 멋진 생각. 고무를 보물로 만드는 재밌는 생각. 오, 예. 상자의 위아래를 잘라낸 다음 꾹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고 손잡이로 사용할 끈을 달아주고 얼굴도 꾸미고 혹시나 방석까지 붙이면 재미있는 상자 썰매가 되겠지? 또또조수, 만들 준비 됐습니까? 네! 만들기 대장님! 좋아! 자, 그럼 지금부터 상자로 썰매를 만들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상자의 위, 아래를 잘라내고 남은 상자의 옆면이야. 자, 그럼 먼저 이 상자의 아랫면에 비닐 포장지를 붙여줄 거야. 왜 붙일까? 아, 예쁘라고? 아, 물론 이쁘기도 하지만 이 비닐 포장지는 비닐이잖아. 그러니까 눈에 젖지 않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자보다 비닐이 눈길에 훨씬 더 잘 미끄러지거든. 그래서 붙이는 거야. 자, 그럼 붙여볼까? 자, 포장지를 쭉 펴서 잘 맞춘 다음에
테이프로 붙여줄 거야. 잡아줘. 네. 자, 찍어. 자, 꾹꾹 누르면 됐다! 다 붙였다! 다 붙였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앞쪽에 부직포끈으로 묶어줄 거야. 자, 앞쪽으로 돌리고 부직포끈을 쭉쭉쭉 연결해서 반대쪽에서 빼줘. 그렇지. 자, 이 부직포끈을 앞으로 묶어줄 거야. 꾹꾹 이렇게 앞으로 연결해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썰매가 튼튼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싹 붙여줄 거야. 붙여주고. 됐다.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썰매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앞을 좀 꾸며줘야 되지 않을까? 그치? 뭘로 꾸밀까? 아! 토끼처럼 꾸미자! 토끼도 빠르고 썰매도 빠르니까. 아, 토끼 너무 좋은데? 그러면 먼저 이 앞에 부직포를 붙이자. 짜잔! 여기에 이제 스프레이 접착제를 뿌려놓은 상태야. 이거를 여기에 짜잔! 이렇게 붙여주면 됐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토끼의 눈, 코, 귀를 달아줄 거야. 부직포를 이용해서. 자, 가서 토끼의 눈, 코, 귀를 가져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자, 그렇지. 눈. 그 다음에 코. 코. 엄청 크다, 코. 토끼. 귀. 자, 그럼 먼저 눈부터 달아주자. 자, 눈부터. 자, 글루건을 이용해서 글루건을 쭉 짜주고. 자, 이쯤에. 이쯤에 붙여주고. 자, 반대편 눈도 쭉 짜서. 다음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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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루건 쓸 땐 조심해야 돼.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뜨거워, 뜨거워. 조심조심. 자, 코도 붙여주고. 짜잔! 우와, 귀엽다. 또 붙여주고. 다음은 귀! 귀! 귀도 글루건을 쭉 밑에만 이렇게 붙여주면 짜, 어때? 엄청 귀엽다. 그렇지.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타는 거냐면 이렇게 썰매 앉아서 끈을 잡고 이렇게 타는 거야. 아, 근데 오빠 여기를 더 폭신하게 만들면 어때? 그래야지 썰매를 탈 때 엉덩이가 안 아프지. 그런가? 그럼 여기에 방석을 붙이자. 방석! 방석! 짠! 이 방석을 붙이는 거야. 안 아프게. 이 방석은 벨크로 테이프, 일명 찍찍이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야. 자, 여기에 이 보슬보슬한 부분을 두 개 붙이고. 붙이고. 꾹꾹. 붙이고. 반대쪽에는 까슬까슬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위에 방석을 이렇게 꾹꾹, 꾹꾹 눌러줘. 꾹꾹 붙여주면, 짠! 우와. 이렇게 해서 귀여운 토끼 썰매 완성! 와. 야옹아, 우리 내일은 우리 집에서 폭신폭신한 방석으로 썰매 만들어 볼래? 어, 좋아, 좋아. 그럼 내가 내일 방석 가지고 놀러 갈게. 아, 그래, 좋아, 그래. 좋아. 그럼 우리
눈 오는 날 다 같이 썰매 가지고 모이는 거 어때 어때 어때? 우와, 좋아요. 아 좋아. 아 근데 얘들아 신나게 썰매를 타려면 몸이 먼저 튼튼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예. 좋아 그럼 다 같이 튼튼하게 으라차 체조 넣어라. 팡팡. 예. 재미있는 물개춤을 한 동작씩 배워볼까요? 먼저 물개가 공을 받는 것처럼 톡 치고 다리와 몸을 흔들흔들 그리고 박수치면서 물개처럼 던지고 한 번 더 맞아 빙그르르 한 바퀴 돌고 물개처럼 엉엉 또 한 바퀴 돌고 물개처럼 옹옹 미끄러지듯 옆으로 물개처럼 웨이브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물개춤 한번 춰봐요. 엉엉 엉 또 다시 빙글.